자, 성립식이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자, 확정. 자, 확정은 간단하죠? 확정은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확정됩니다. 확정시켜 놓고 엉터리 신고하면 재조사가 들어가겠죠? 근데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그리고 부가세, 부가세는 뭐다? 본세랑 같이 내죠? 본세가 확정되면 같이 확정된다. 끝났네요. 자, 취득세 신고하는 거잖아. 신고하면 확정된다. 안 하면 정부가 결정 권한이 되죠? 정부로 넘어가. 그럼 안 하면 무신고하면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 정부 과세권자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그다음 재산세 소방부는 뭐다? 처음부터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결정하면 확정된다. 종부세는 양다리 걸쳐 있어요. 원칙은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단, 선택해서 신고로 갑니다. 신고하는 경우는 무조건 뭐다? 신고하면 확정된다. 그럼 이때 정부의 결정은 없어져 버리죠? 신고 납부로 전환이 된다. 그럼 양도세도 신고하는 거잖아. 신고하면 확정된다. 안 하면 정부로 넘어가요. 과세권자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그리고 농특세, 지방기업세, 지방소득세는 본세랑 같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본세 확정 방법에 따라 확정된다. 본세가 신고 납부하면 신고할 때 확정되고, 본세가 결정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뭐다? 소득세의 10%죠? 그러니까 소득세가 결정되면 10% 확정되는 거예요. 그 과세표준에는 되는 소득세, 본세, 법인세는 할 필요 없고요. 본세가 확정되면 같이 확정되고. 그리고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재와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별 또의 절차 없이 확정됩니다. 계약서 쓸때 성립하고 세금이 확정도 됩니다. 인지세. 그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월급을 띠죠, 회사에서? 그럼 원천징수할 때 성립하고 얼마라고 확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의 10%는 특별징수. 역시 뭐다? 소득세가 결정되면 별 또의 절차 없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가산세는 국세, 지방세가 확정되면 당연히 가산세도 확정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성립 확정. 자, 그다음 소멸. 그럼 소멸되는 사유는 법적으로 5개밖에 없어요. 조세채권의 실현. 세금을 내고 소멸시킵니다. 납부. 그리고 충당. 그 다음 두 번째는 미실현. 세금을 납부를 안 했지만 법에 의해서 소멸되는 사유. 부과, 취소, 철회하면 큰일 나요. 자, 취소는 처음부터 없던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잘못 부과하면 취소됩니다. 소멸된다고요. 그리고 제척기간 만료. 제척기간이 뭐예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즉 조사기간. 만료되면 소멸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도 소멸됩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부과기간 안에 부과를 해야죠? 만료가 되면 소멸. 그럼 부과기간에 부과를 하면 이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래요? 소멸시효. 완성돼도 소멸된다. 고로 밑에. 납세자 사망, 법인의 합병은 이거는 이전 받는 겁니다. 소멸 사유가 아니야. 소멸 사유는 5개밖에 없다. 나머지는 뭐다? 승계 사유 등등등 소멸 사유가 아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죠. 그럼 제척 기간 연수를 기억해야죠. 제척 기간
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부과 기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국세, 사기부정은 10년, 열받아라 10년. 그러나 과로는 상속세, 증여세는 제척기간이 길어요. 15년, 출제 제외,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무칠례, 7년.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는 15년으로 늘어나요. 그 위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5년이다. 과소신고 등. 그래서 과소는 5년, 무신고는 7년, 사기부정은 뭐다? 10년.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는 15년, 15년, 10년. 5년, 7년이 없죠? 그리고 지방세. 자, 지방세입니다. 다음에 따른 취득으로서 취득세 제척기간이에요. 취득세 제척기간입니다. 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원래는 7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10년. 점점. 상속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7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나. 그리고 명의신탁.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주다. 명의신탁은 무신고하더라도 취득세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점점점 이해를 빼고 나머지 무신고하면 7년, 적게 신고하면 5년. 그래서 어렵게 나왔을 때는 점점점은 뭐다? 취득세 제척기간이다. 7년을 안 쓰고 10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 자, 채무는 양도잖아. 이거는 출신이 증여야. 그러니까 채무는 양도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조 증여세와 함께, 그래서 증여세와 동일한 제척기간을 쓴다. 즉, 10년, 15년, 10년을 쓴다. 증여세와 동일한,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지사유가 없어요. 없다. 자, 이제 그럼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제척기간의 시작일, 기산일은 신고하는 세금은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그리고 결정하는 조세, 정부가 결정하는 조세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재산세, 종부세. 이거는 납세의무 성립일. 납세의무 성립일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준일. 숫자로 물어보면 몇월 며칠? 6월 1일 날 성립하잖아요. 이날로부터 5년, 7년, 10년을 따집니다. 절대로 다음 날 하면 안 돼요.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이제 고지서를 보내면 그다음부터는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가 시작되네요. 그럼 원칙은 5년 안에 걷어야 돼. 5년 안에 그때 금액 갖고 따집니다.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는 10년 안에 걷어야 돼요. 그 5억이 안 되는 거는 5년. 5천만 원이 안 되는 거는 5년 이상 10년으로 늘어나요. 그럼 소멸시효의 시작일은 언제다? 둘다 기산일, 기산일. 기산일은 다음 날이에요.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 기한의 다음 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납부 기한의 다음 날. 그럼 출제되는 거는 뭐만 출제돼? 제척 기간의 기산일. 정부가 결정하는 거는 다음 날이 아니에요. 납세 의무 성립일. 꼭 기억해야죠. 자, 그래서 이 소멸시효는 세금 걷는 게 목적이죠. 시효와 중단 사유가 있고, 그리고 정지 사유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만 있어요. 제척기간은 있으면 안 되죠. 소멸시효. 자, 기산일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원칙은 몇년 안에 걷어야 된다? 5년. 5년이 지나면 납세할 의무가 자, 소멸되네요. 자, 그래서 4년을 버텼어. 4년을 버텼어요. 그럼 몇년 버티면 세금 맞네? 1년. 1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남았는데 뭐다? 중지, 중단, 중단 사유가 있고 정지 사유가 있어요. 자, 중단은 왜 만들었어요? 세금 낼 의사가 없는 거야. 어떨 때? 납세, 고지, 고지서를 보내. 계속 보내. 그래도 안 되면 독촉장, 최고장을 보내. 그래도 안 되면 세금 달라고 마지막으로 교부청구해. 그래도 안 되면 종착역은 압류가 들어갑니다. 압류 왜 들어가? 세금 낼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단 사유는 4년을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고 새로이 다시 뭐다? 5년을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이 다시. 그래서 다시 뭐다? 5년을 시작한다. 자, 그 다음 정지는 뭐다? 분할 납부를 신청했다.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징수, 유예를 신청했다. 이거는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지. 4년을 인정해. 인정해서 뭐다?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나머지 몇 년? 1년. 1년만 지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됩니다. 나머지 1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분한다? 기간이 들어가는 거는 뭐다? 정지 사유. 기간이 없는 거는 중단 사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할 납부 6개월을 신청해서 분할 납부 6개월을 신청했습니다. 이거는 세금 낼 뭐다? 의사가 있는 거므로 정지 사유죠? 그럼 6개월은 소멸 시효가 진행된다, 안 된다? 진행 안 돼요. 나머지 1년이 지나면, 1년 버텨야 돼요. 소멸됩니다. 그래서 정지 사유가 해당되더라도 뭐다? 소멸 시효는 진행이 안 돼요. 1년 버텨야 된다고요. 만약에 지금 1년 남았잖아. 연부연납을 2년 신청했어. 그럼 소멸 시효가 진행된다면 세금 낼 의무가 자동적으로 소멸돼 버리겠죠? 그래서 정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소멸 시효는 진행이 안 되고 나머지 1년이 지나야 소멸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668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개정법이 하나가 있죠. 자, 조세채권과 피담보대 채권의 관계. 국세, 지방세 우선이 원칙이고, 자, 법정기일은 뭐다? 세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정기일은 조세, 세금을 얘기한다. 그럼 법정기일이 언제다? 마지막 줄에.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입니다. 다음 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고지서가 날라오죠? 고지서 도달일 하면 안 돼요.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법정기일이에요. 그래서 자, 보충학습.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재산세, 당해세죠? 재산세에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세법상 포인트가 뭐다? 법정기일 전에, 세금의 전에, 전세권, 저당권 등에 의한 피담보된 채무보다 항상 우선한다. 자, 법정기일하면 세금이에요. 법으로 정한 날짜, 법정기일. 전에, 그리고 후에, 요거를 조심해야 돼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와 있다. 그럼 경합을 벌이죠? 그럼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오면 원칙이 빠른 거. 저당권이 우선합니다. 후에 저당권이 오죠? 그럼 이럴 때는 후가 있을 때는 세금이 우선합니다. 전에 오면 빠른 거, 저당권이 우선하고, 후에 오면 조세, 법정기일, 세금이 우선해요. 둘중 빠른 거. 그러면 전에 저당권이
먼저 오면 이게 우선 배당받죠? 그럼 세금은 항상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뭐다? 저당권. 저당권보다 등기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 배분합니다. 이거예요.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저당권의 뭐다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우선한다. 몇 개? 네 개. 재산세,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그리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도 상속이란 증여란 재산에 부과된 거죠. 국세인데 출제 제외. 참고로만 알아둬요. 출제되는 거는 네 개. 재산세,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지방교육세면 큰일 나요. 재산세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랑 함께 결정하잖아요. 소방분 종부세. 그래서 세법상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저당권에 담보된 피담보된 채권보다 포인트가 뭐다? 항상 우선나는 조세다. 그래서 항상 우선나는 조세를 찾아라 그러면 네 개. 그럼 항상 우선하지 않는 조세는 뭐가 있을까요? 신고하는 세금,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뭐가 있어? 소득세.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신고하는 거. 우선나는 조세. 그럼 우선하지 아니하는 조세는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이에는 어떻게 배분 순서를 정할까요? 저당권의 등기일과 신고하는 세금의 신고일 중 빠른 것, 빠른 것을 우선합니다. 우선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법정기일은 신고일과 이 담보된 채권의 등기일 중 빠른 것. 그러나 재산세, 종부세, 소방분, 재산세, 지방교육세는 저당권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우선합니다.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강제집행비용이 있잖아요. 재산을 매각하면은 강제집행비용은 세금보다 우선하겠죠? 세금에 우선한다. 그리고 일반 조세 채권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그럼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 우선합니다. 먼저 이게 우선한다. 단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우선하지 못합니다. 저당권이. 자, 그 다음 3번. 조세 채권 간에도 우선순위가 있죠? 1순위는 담보입니다. 담보. 2순위는 압류된 조세 채권. 3순위는 교부 채권. 그래서 담보와 압류된 조세 채권이 경합을 벌이면 담보가 압류된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또는 압류한 조세채권과 교부 청구된 조세채권이 경합을 벌이면 압류가 교부보다 우선한다. 순서 담보, 그 다음 압류, 그 다음 교부청구, 그리고 징수금의 순위. 그럼 지방세에서 징수금,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체납처분비. 그 다음 지방세, 그 다음 연체이자. 뒤바뀌면 안 돼요. 자, 근데 개정된 게 있잖아요, 이번에. 단,
개정된 것, 단 상속세 증여세 및 종부세 법정 기일이 임차인이 확정일자보다 늦어. 늦어. 법정기일이 있죠? 자, 세금이라 그랬어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세금이죠? 재산에 부과된 세금,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늦어. 그럼 여기 뭐다?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이 3억이 있어. 조세채권이 4억이 있어. 그럼 법정기일 전에 먼저 와 있죠. 3억이 임차보증금 법정기일. 자, 그러면 어떻게 배웠어요? 자, 법정기일은 조세채권이죠. 그래서 담보된 저당권이나 임차보증금 이해와 상관없이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항상 우선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4억이 우선합니다.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재산에 부과된 조세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세금은 임차보증금이 우선하고, 그럼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이해보다 우선한다고요. 4억이 우선합니다. 근데 이번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올해. 그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임차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되더라도 이해가 우선하지 않고 뭐다? 이해가 뭐한다? 우선한다. 이게 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4억이라 그러고 이거 3억이라 그러자고요. 이렇게. 그래서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우선합니다. 이게 우선하고 작년까지는 이게 후순위가 됐다고요. 그럼 전세보증금 4억 못 받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뭐가 우선한다? 임차보증금이 우선한다. 다 우선하는 게 아니라 3억만큼만 우선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 근데 이게 개정 전에 나왔어요. 이 최근에 개정돼서 재산에 부과된 세금 국세만 찍혀 있잖아.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지방세도 똑같이 적용해. 위에 재산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어떻게 한다?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그 배분 예정에 한하여 주택 임차보증금을 먼저 배분한다. 이거 3억을 먼저 배분한다고요. 3억만큼만 먼저 배분해. 3억만큼만. 이것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원칙은 이게 재산에 부과된 세금, 국세, 지방세 다 똑같아요. 네 가지. 상속세 증여세는 참고하고요. 그럼 네 가지가 늦게 왔잖아. 늦게 오더라도 작년까지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우선했다. 후순위로 떠져. 올해부터는 뭐다? 체납된 세금 3억만큼은 뭐다? 재산에 부과된 세금보다 어떻게 한다? 먼저 배분한다. 뭐를? 주택임차보증금.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다? 법정기일 전에 이해가 오면 뭐다? 빠른 거를 우선하되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세금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뭐다? 이 3억 배분 이 3억만큼은 뭐다? 임차 보증금이 먼저 배분한다. 그 배분 예정액에 하나야. 3억만 4억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자,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 669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조세의 구제제도. 자, 이게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례. 임차보증금. 4억. 먼저 와 있어요. 확정 일자를 받았습니다. 먼저. 그 다음, 은행에 대출을 받았어. 대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죠?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2억. 2억. 자, 그 다음 순서가 뭐다? 재산세. 재산세가 4억이 체납됐어. 이렇게. 그럼 이 재산을 이제 매각했을 때 순서를 정해야죠? 자, 올해까지는 1순위가 뭐야? 1순위가 재산세야. 재산에 부과된 세금 2의 2회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1순위는 뭐다? 이게 1순위가 돼. 그 다음 2순위가 뭐다? 그 다음 2순위가 뭐가 될까요? 이해가 되고, 요렇게. 그럼 이제 3순위가 이렇게 되겠죠?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우선한다고요. 이게 이렇게 되고 2순위니까 개정됐잖아. 올해부터는 어떻게 한다? 이게 1순위가 아니라 이게 1순위가 되는 거야. 이게 1순위가.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게 얼마만? 아까 3억이라 그랬죠? 임차보증금 3억. 이게 1순위. 그다음 이게 그대로 2순위가 돼. 2순위. 그리고 3순위는 뭐다? 나머지 1억 임차보증금. 그래서 세금 이에는 3억은 완전히 후순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임차보증금 보다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올해부터는 뭐다? 임차보증금보다 후순위가 된다.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669쪽. 나머지는 이제 동형모의고사 볼때이 문제를 사례를 들어서 풀어봐요. 지금은 고민하지 마세요. 아, 바뀌었구나.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먼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임차보증금을 체납된 세금보다 우선 배분해서 가지고 가는구나. 그렇게만 알면 돼요. 자, 납세의 불복 절차. 자, 불복하잖아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권리를 침해됐을 때는 납세의 무자는 불복합니다. 불복한다고요. 불복해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 시군 시장에게 이의 신청하고 그래도 권리를 구제 못 받으면 심사청구를 합니다. 심사청구를 하고 그래도 권리를 못 받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합니다. 이렇게 권리를 구제 받으려면 세금도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1심, 2심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3심 이렇게. 자, 그럼 이의 신청은 90일 이내에 신청, 다 숫자가 90일이에요. 그리고 결정도 숫자 다 90일이에요. 결정도 일단 숫자 정리하세요. 다 90일이다. 뭐 3개월은 알 필요도 없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의 신청은 선택사항이라는 것.
그럼 선택사항이 뭐다? 이해를 안 하고 2심, 조세 심판원장이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사항의 이의 신청은 그다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심사 심판 청구를 할수 있다. 선택사항이니까. 그러나 심사나 심판 청구예요. 이건 2심이라고 해야 돼. 조세 심판원장, 감사원장에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심사나 심판은 필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2심을 거치고 행정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신청은 선택사항이에요. 거치고 가도 되고, 안 거치고 바로 2심으로 간다. 그러나 2심은 뭐다? 선택사항 아니라 필수 절차. 심사, 심판 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숫자를 기억하고요. 자, 669. 자, 용어 정리입니다. 이의 신청을 물어보네. 절차 없이 심판 청구나 심사를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선택사항이니까. 그리고 심사와 심판 청구는 2심이죠? 양다리 거치지 말아라. 간 보지 말아라.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중복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필수 조차요.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있다, 없다만 정리 잘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부가 결정하잖아.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어떻게 결정해? 첫 번째, 서류에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을 때는 뭐다? 검토 전 거절해 버립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각하 결정이라 그래. 자, 서류의 하자가 어떤 거예요, 대표적으로? 90일 지나서 했어. 90일 지나서 하면 뭐다? 검토하기도 전에 거절. 각하. 이게 각하 결정입니다. 90일 지나면 보지도 않고 휴지통에 집어넣어버려요, 서류를. 거절하는 거를 각하. 서류에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는 거. 서류에 하자가 없어. 없을 때는 뭐다? 검토하죠? 검토 후 거절하는 거야. 검토를 해. 이거를 뭐라 그래? 기각 결정이라 그래. 기각 결정. 근데 검토 후 승인을 해. 네 말이 맞다. 이거를 인용 결정이라 그래. 요렇게. 그럼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요. 이유 없다. 서류는 하자가 없는데 이유 없다. 권리 구제 안 해준다. 기각 결정. 그럼 밑에는 이유 있다. 인용 결정. 불복인이 이긴 겁니다. 이유 있다. 인용 결정. 이유 없다. 기각 결정. 아예 검토 전 거절한다. 각하 결정. 자, 용어. 결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 이유 없다. 그럼 기각 결정. 이유 있다. 그러면 인용 결정. 검토 전 거절해 버린다. 각하 결정. 자, 그럼 지방세도 원리는 똑같아요. 다 90일. 자, 밑에. 자, 보전기간. 자, 90일 이내에 신청하죠? 90일 이내에 신청하잖아요. 그럼 과세권자는 보정이 뭐다? 90일 이내에 신청했는데, 뭐다? 서류가 미비해. 그래서 보정기간. 그래서 뭐다? 보정을 해야 돼. 바르게 고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의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미비하면 과세권자는 뭐다? 이 서류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는 기간, 보완을 요구하는 기간을 보정기간이라 그래. 그래서 90일 이내에 신청했다. 그럼 보정기간은 며칠? 20일 줍니다. 20일 안에 서류를 보완해라. 이게 보정기간은 결국 결정기간 9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래 90일인데 이거를 뭐다 포함하면 70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함하지 아니한다. 보완을 요구해서 바르게 고치는 기간, 보정기간. 자, 그 다음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또는 청구금액 얼마 미만, 1천만 원 미만은 뭐다?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 1천만 원 미만. 미만이에요. 배우자 등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천 미만이에요. 요건이. 그리고 세 번째, 이의신청이 제의 등을 입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90일 이내에 못하는 거야. 천재지변이 일어나. 그럼 천재지변이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기간을 준다. 14일. 14일. 90일이 지나더라도 14일 여유를 준다는 거죠? 있다. 그리고 밑에 이의신청 심판 청구는 그 처분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혹시나 해서 이의신청 들어가. 그러더라도 지자체는 압류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압류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뭐다? 다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미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압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압류가 들어가서 금방 팔아버리면 안 되죠? 결정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기각인지 인용인지. 그래서 이제 뭐다? 기각 결정이 떨어집니다. 또는 각하 결정이 떨어지면 공매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럼 공매 처분하되 바로 하면 안 되죠. 30일을 예우죠. 돈 내라 30일 안에. 돈 안 내면 매각 처분 해버리겠다. 공매 처분. 그래서 여기는 숫자가 30일이에요. 그래서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압류 들어갑니다. 압류 들어가서 바로 팔 수는 없죠. 그죠? 기각 결정이나 각하 결정이 떨어져야죠. 그래야 공매 처분할 수 있죠. 그럼 떨어졌어. 그럼 30일을 여유죠. 돈 내. 안 내면 공매 처분. 30일. 그 다음 밑에 과태료. 자, 담배 피다 걸렸어. 길거리에서. 그럼 스티커 띄죠? 무단횡단에 스티커 띄죠? 이거 현행범이야. 이런 거는 당연히 뭐다? 심사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현행범이니까. 자, 그 다음 밑에. 자, 통고 처분. 그래서 세무서에서 너는 조세범이야. 조세를 포탈해서 조세범이라고 도장 찍혀서 딱 날라와 서류가. 그럼 너는 조세범. 이것도 현행범이잖아요. 범죄사건이죠? 이런 것도 뭐다? 심사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있다 없다를 정리 잘하세요. 자, 그럼 서류의 송달. 자, 이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와. 고지서를 보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네요. 직접 주는 거를 교부, 우편, 등기나 일반 우편으로 교부하는 거를 우편 송달, 그리고 납세자가 선택했을 때는 전자 송달, 그리고 1번, 2번, 3번이 불가능할 때는 공시 송달을 합니다. 공시송달. 그래서 시군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시해서 널리 알리는 겁니다. 공시송달. 그래도 공시송달의 효력은 역시 며칠? 14일.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당된 거로 본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교부에 의해서 직접 고지서를 들고 와서 서류 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는 그의 사용인 또는 사리를
분할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안 되죠. 즉 두고 오면 된다. 딱 땡동. 문을 안 열어줘. 근데 딱 보니까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서류를 두고 오는 거를 유치송달이라 그럽니다. 자, 그럼 공시송달 사유는 1번.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다. 그럼 공시해야지. 2번.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내하면 안 돼요. 국외 곤란. 그리고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했으나 받을 사람이 있는가야 없는가야. 없는 경우. 없는 경우는 공시송달합니다. 있으면 뭐다? 사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두고 오면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세무공무원이 두 번 이상 납세자를 방문했어. 근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는 공시송달이다. 자, 서류의 송달 용어. 자, 연대. 자, 세금을 함께 책임지는 자죠. 연대가 딱 되면은 고지서를 어떻게 보낸다? 각각 송달합니다. 각각 모두에게 송달하고. 자, 2번. 자, 세금을 내라고 기한을 정해서 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늦게 도착해서 도달한 날로부터 납기가 7일밖에 안 남았어. 그럼 연체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납부 기한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준다? 납부 기한을 늘려줘야 되겠죠? 14일. 그래서 7일, 14일. 그리고 3번. 납세 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관리인 또는 당연히 영업소에 송달하면 되고, 관리인이 있을 때, 그거. 자, 그 다음 서류를 송달받을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위에 나와 있죠? 며칠,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걸로 본다. 자, 이렇게 해서 총론 파트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강론으로 돌아가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반드시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잠시 쉬었다가 취득세 파트부터 진행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